자, 오늘의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초에서 살쪘다고 까이는 태연. 여초에서 태연님에 대한 그 좀 여론이 이렇게 항상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때문에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죠? 이뻐서? 그냥 단순히 이뻐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여초애들이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찍어 누르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SNS 같은 걸로 그냥 가만히 좌시하고 있지 않고 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초식에서 쓰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기싸움한다. 어? 얘 봐라? 야, 얘들아. 태연 미쳤는데? 야, 우리랑 기싸움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걸 기싸움이라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이게 여러 명이서 집단의 힘으로 이제 특정 연예인을 갖다가 찍어 누를 때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거나 무시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래버리면 우리랑 기싸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장문의 자필로 막 사과를 한다. 그럼 그렇지. 네가 날뛰어 봤자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음. 무튼 여초에서 왜 까이죠? 아, 진짜 예쁘다. 태연 30대 아닌가요? 태연 나이. 89년생이면 나랑 두 살 차이니까 오, 나이 은근히 많네. 35이네? 어허. 아, 진짜 예쁘다. 노래도 잘하고, 그죠? 와, 홀리 쉣. 와, 태연님도 요즘, 아, 태연님도 좋은데. 와, 미쳤다. 이 짤은 진짜 개쩐다. 근데 왜 까이는지는 안 나왔네? 아, 살쪘다고 까였다. 아, 살쪘다고. 헐. 살쪘다고 까일 정도면 난 죽어야겠는데? 이 정도가 살쪘다고? 뭐가 살쪄? 그 팬분의 그 콘서트장에서 소리 지른 게 생각나네요. 뭐가 살쪄! 그 아이유 콘서트장에서 뭐가 살쪄! 뭐가 살쪄! 하나도 살 안 쪘고요. 더 쪄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저는 요즘 이분 대박인 것 같아요. 권은비님? 권은비님 미쳤더라. 폼 미쳤던데 진짜. 최근에, 그러니까 저도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워터밤? 거기에서 그 의상이나 뭔가 그 실물이 팬들이 찍은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거기다가 또 글래머더라고. 오늘자 권은비. 난 솔직히 아이돌 외모 원탑, 여자 아이돌 외모 원탑은 나는 부동의 원탑은 카리나라고 생각해. 카리나는 정말 성형외과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정말 RPG 게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완벽한 비율로 만든 것처럼 너무 이쁘고 부동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매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얼굴로 따지자면은 외모적으로는 난 카리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의 원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원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장원영보다 권은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제 느낌으로는 장원영보다 이쁨. 이거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와, 저작권 때문에 소리를 좀 끌까요? 좋습니다. 와, 미쳤지? 개 이쁘지? 우와,
요즘은 권은비한테 빠진 듯 카페 올라오면은 이쯤으로 이쯤으로 백댄스 출신이구나. 에? 에? 네. 코요테 신지 닮은 트레이너 강사. 닮았네 진짜. 솔비도 좀 있는 것 같고. 오 진짜 와 이 짤은 완전 닮았는데. 메시 미국 같군. 아 이거 나오면 안 돼. 어 맞아. 이거 짤로도 엄청 그 저기 당해. 메시 미국 리그 데뷔골. 호날두는 저기로 가고 사우디로 가고 메시는 미국으로 갔네. 거기 구단장 아 구단장 말고 저 감독이 데이비드 베컴이던데요. 어. 닭갈비집에서 고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 사장이 그러니까 업주가 고객을 고소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근데 고객이 남긴 리플 저기 그 저 후기죠 후기.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장님. 30분 전에 전화로 재차 닭다리 살만 쓰는 게 맞냐고 제가 여쭤봤죠. 맞다고 하셨죠. 근데요 받아서 먹어보니까 퍽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두 개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모든 조각을 한 조각씩 깨물어봤습니다. 대체 조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전부 다 닭다리살이라는 거죠? 전부 다 퍽살이잖아요. 조리라도 제대로 하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네 하면서 조롱하시면서 전화 끊으셨죠. 닭다리 살만 쓰신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억울하시겠지만 조리를 진짜 못같이 못하시나 싶어요. 근데 이건 구라죠. 이게 어딜 봐서 닭다리 살이야? 누가 봐도 퍽살인데? 닭다리 살은 이런 단면부가 나오질 않아요. 전부 다 퍽살인데요? 물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순 없겠죠. 섞어서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사장님이 제대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근데 먹어보면 당연히 아는 것을 거짓말을 쳤을까? 이거 양쪽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닭갈비에 들어가는 고기는 전부 국내산 닭다리살입니다. 닭가슴살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퍽살은 아니었을 텐데 개인 입맛 차가 있으니 만족을 못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댓글로 고객님 닭다리살만 쓰는 게 맞다고 해서 맞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대응을 잘못한 건가요? 닭다리살만 쓴 거를 안 썼다고 해야 되나요? 닭가슴살 쓰는 음식 종류는 하나도 없고 물건도 쓰지도 않아요. 리뷰 별점 다는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예? 전화해서 말투라도 좀 똑바로 하시던가. 제가 말투 기분 나쁘게 했어요? 연말에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수고하세요. 근데 이거는 닭다리살이 아닌데요 사장님? 이거 누가 봐도 닭다리살이 아니잖아. 뭐 하자는 거야? 뭐 고기 가지고 뭐 장난치는 거야 뭐야? 우리가 알던 닭다리살이 이게 아니었나? 어?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고객님 새벽에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싶네요. 순수 닭다리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확신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미친 사장 같은데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닭다리살이야? 누가 봐도 닭가슴살이구만.
적재 닭은 물구나무라도 서나? 그러니까 희한한 사정이네. 로또를 누가 8,000만 원 샀네요? 자기 복권방에서 무더기 로또 먹튀를 냈다. 본인의 로또 복권방에서 8,000만 원 상당의 로또를 세이프로 발행을 해가지고 결국 판매대금 미지급으로 판매 정지당하고 X됐다. 8,000만 원 로또 사서 당첨된 건 고작 200만 원이었고 근처 복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 근데 이제 복권방 사장이면은 또 못 참지. 뭔가 전날에 뭐 기분 좋은 꿈을 꿨나? 좋은 꿈을 어? 길몽을 꿨나? 그치? 이게 수많은 로또를 딱 보고 있으면은 가만 있어봐. 여기서 뭔가 진짜 1등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저질러 버려 이거 그냥? 하고 그냥 다 긁어버린 거 아니야. 아 다 발행해버린 거 아니야. 미쳤다. 예. 당첨 날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치 여러분들 안 됐을 거 알았을 때는 진짜 완전 절망 그 잡채였을 텐데 시간을 돌리고 싶었을 듯. 아이고 어? 기태님 어 기태님 오셨나? 어 진짜 기태님이신가 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팬가입도 돼 있으셨나 보다. 아 기태님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예 라이브도 되게 잘하시고 너무 잘 봤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음악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님 하셨어요 여러분들. 순순히 그 저 기태님 네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님. 성재합창단 조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노래 되게 잘 뽑혔어요. 근데 예 감사합니다. 네 이미 보셨을 듯 아마 어 서면역이 됐을 때도 그 인스타 DM으로 아 진짜로? 아이고 감사해라 기태님.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님. 좋은 노래 나오면 저도 또 성재합창단에서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기태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컨텐츠로 다시 돌아가서 벤츠 A클래스를 타는데 A클래스가 높은 건가요? 클래스가 어디로? S클래스가 가장 높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죠? 알파벳이 저 A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거고 S클래스가 최고 상위 기종 몇 억짜리 막 그런 것들 있고 A클래스면은 그래도 높은 거죠. 그죠? 요즘 뭐 사실 뭐 개나 소나 독일 3사 다 타고 다니잖아요. 벤츠 많이 보이는데 A클래스는 그래도 좀 한 요런 거 한 뭐 6,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하려나요? 아 이게 1억 5천이라고? 미쳤다.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은 10배 청구 전화로 전화를 하세요. 벤츠 220. 근데 이거 좀 사연을 좀 알고 싶네. 죽을 줄 아세요는 아니 근데 차를 X같이 대셨네. 전기톡 갔다 그냥 바로 썰어버려 어떡해.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해버리고 싶네. 싸가지 존나게 없으시네. 뭡니까 지금 뭐 갑질하시는 거예요? 건물 주세요? 아니 씨발 건물주도 이렇게 안 하겠다 개새끼야. 정신나간 새끼네 이 개새끼. 이거 죽을 줄 아세요? 전화한 다음에 저 내려와 보세요. 제가 지금 차에다 손을 댔거든요. 죽여주세요 해가지고 차 본네트 위에다가 손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 죽여봐 손 댔다 어쩔래 어쩔 건데 하고 싶네. 근데 저기 뭐야 그 현관에서 이제 아파트 그 아파트 현관문으로 나오는데 막 마석도 같이 막 진짜 울그락불그락한 사람 오면은 손 바로 뗄 듯.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빵순이들아 그거 아셈? 전복빵, 복숭아빵, 딸기빵 뭘 아냐고. 지역 특산물빵이라고? 아 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빵으로 만든다. 전복빵 존나 맛있어 보인다. 난 전복빵만 눈에 들어오네. 이거
빠다 해가지고 전복 그 구이에다가 빵 갖다가 이렇게 해가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개 맛있어 보이는데 전복빵. 딸기는 빵보다는 모찌지. 딸기 모찌가 맛있음. 여수 같은 데 가면은 딸기 모찌 있잖아. 복숭아빵. 육종 마늘빵. 이거는 강릉도 강릉인데 단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단양. 단양 가봤어요? 충남 단양? 예. 충남에 단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여행 가기도 너무 좋고 경치 예술이고 이쁜 카페 많고 먹거리 많고 단양은 꼭 가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바이크 타고 날씨 좋을 때 항상 가는데 단양 개오짐. 아 충북 충북. 예 충남이 아니라.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부에서 그 물가 잡으려고 서민들 그래도 서민들이 맛있는 거 즐기는 먹거리 중에 하나는 역시 치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축구 경기가 있건 뭐가 있건 이제 맥주에다가 치킨에다가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치킨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식품업체들이 지금 강도 높은 이런 그 가격 책정 방식에 정부가 칼을 빼고 들었다고 합니다. 자, 요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정부도 어쨌건 그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예, 법을 어겨가면서 야야야 니네 가격 낮춰 이럴 순 없으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 치킨의 핵심 원재료 닭고기, 닭고기 가격을 내린다 그래요. 예, 하림이랑 뭐랑 해가지고 저 치킨업계 쪽이랑 해가지고 거기서 납품을 해주니까 자기네들끼리 가격 올려치기 해가지고 단합했잖아요.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가격대가 말이 안 되는데 걔네들 입장에선 계속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고객님 우리 남는 것도 없습니다. 예? 치킨 가격은 적정하게 그냥 한 3만원 정도로 하는 게 맞아요 이러면서 전 국민 상대로 가스라이팅 좆빠지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칼 들고 이제 그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 윤루카스님이라는 분이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윤루카스 BBQ 거지새끼라 그랬다니까. 가장 좋아하는 치킨이 뭔가요? BBQ 교촌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욕 먹고 있는 거는 가장 맛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가장 맛있으니까 비싸. 순간 이해가 안 가. 거지 새끼들이 비싼 먹지를 봐야지. 왜 시장가에 딴지를 놓는 거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 가장 좋아하는 치킨. 말 아낄게요. 예.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비싸면 먹지 말라. 비싸면 먹지 마. 꼬아? 어쩔 건데. 먹지 마. 비싸면 꺼져. 약간 이런 건데 먹거리에다가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이분이야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3만 원이고 4만 원이고 오르면은 맛있으니까 먹어야지. 판매자가 가격을 저렇게 책정했는데 먹어야 되는 거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든가. 거지 새끼들이. 거지 새끼라고 한 거는 약간 좀 말실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윤신데 말이죠. 예. 전 좀 아니라고 봐요. 예? 뭐 그렇습니다. 안 먹으면 그만이지. 사회주의도 아니고 기업의 정부가 뭔 지랄을 하냐. 나중에 본인 업계가 철퇴 맞아서 처맞아서 수익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리얼 개빡치지 않음?
시바 과소비 조장이라고 별풍선 한도 100만원으로 막는다고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임. 별풍을 개인이 쏘든 말든 정부가 나설 일이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임. 계속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표 받으려고 연병만 하니까 진짜 때만 쓰면 다 되는 줄 아는 국민성이 생기는 거임.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별풍선 갔다가 한도 갔다가 100만원으로 막은 거는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거 막는 거는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못 받아서도 아니고 이거는 별풍선 관련으로 해가지고 쪽박차고 진짜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 정부 차원에서 이거 너무 그 한 개인이 탕진을 하고 과소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걸 가지고 무슨 사회주의 타령이니 뭐니 하는 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린애가 엄마 카드 갖다가 저기 해가지고 그거 1차적으로 막아주는 방식이기도 해요. 어린애가 엄마 카드 결제해가지고 못 모르는 애가, 예? 저희 아이가 지적장애 있는데요. 선생님 제발 환불 좀 해주세요. 그럼 환불을 해줄 수 있겠어요? 고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그 장치도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 방면으로 막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친절한 콧박이의 이슈글. 쓱 한번 보죠. 예. 항상 이렇게 양질의 자료들을 모아 모아서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넷플릭스에서 원피스 이거 이미 지금 방영되고 있지 않나요? 아, 골드 로저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샹크스, 미호크, 아론. 아니, 코에다가 뭔 생선뼈를 갖다 쳐붙여놨나? 이게 뭐야? 버기. 명장면. 고무고무 게틀린 건. 액션씬은 좀 볼만하겠다. 이게 일본에서 애니를 약간 실사화시키는데 왜 죄다 망했냐면 너무 원작에 대한 고증을 너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화는 만화스럽고 애니는 애니스러운 어떤 그런 그 연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사화할 때 어느 정도는 좀 뭔가 감안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원작 고증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실사화 시켰는데 뭔가 이질감 있고 이상하고 기괴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좀 조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피스 같은 경우는 좀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원피스를 못 봐갖고 잘 모르는데 8월 31일날 공개한다고 하네요. 8월 31일 좋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나오고 나면 한번 봐야지. 예,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런 거 가지고 쉽게 판단할 건 아닌데 돼요. 뉴진스 3연속 밀리언셀러. 와, 온 세상이 뉴진스다 그냥. 또 새로운 앨범 냈나봐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 나는 안 들어갖고 모르지. 권은비가 너무 좋다. 다음 서해 순항미사일. 이거 북한 소식 이런 건 좀 나...